자, 2강 들어갑니다. 좀 1강 힘드셨죠? 예, 1시간 정도 강의했네요. 자, 2강은 조금 짧게 합니다, 이제. 자, 사업소득. 100일 쪽이네요. 자,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야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임대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선은 235쪽부터 이어지고요. 자, 한 장짜리로 이론 정리합니다. 한 장짜리 2페이지.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잘 찾으셔야 됩니다. 가운데 2페이지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이죠. 사업소득으로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 다가구. 자, 다가구 정리하세요. 다가구. 다가구는 임대업에서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근데 오른쪽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봐요?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단독주택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임대업 기준과 양도세 규정은 달라요. 하나로 본다. 그래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그러나 양도세는 뭐다? 2번. 하나의 매매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럼 지금부터 임대. 자, 다가구 주택 하나로 봐요. 그래서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부터.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그 다음 별, 고가주택. 아주 중요해. 고가주택은 12억 기준입니다. 12억 초과는 뭐다? 기준시가 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1, 한 채는 월세는 과세하고 전세 놓으면 비과세합니다. 그럼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고가주택 1, 한 채,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그 다음 두 번째 별,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죠?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을 무슨 관련? 공익 관련 대여하면 세금을 적게 과세하겠죠?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서 제외하는 기타 소득이다.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 월세. 1주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이나 국외,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국외는 가액주택수와 무관하게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으므로 무조건 과세. 그 다음 전세. 자, 전세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하죠. 이자가 뭐다?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럼 전세는 요건 몇 주택?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가 꼭 들어가야 돼요. 3억 초과. 그래서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가 되죠.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러나 전세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전용면적이 40 이하 엔드 기준시가 2억 이하 3주택 이상 따질 때 제외한다. 그럼 전세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나요? 33만 42 전세사네요. 33만 42 숫자 배열.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 부부간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 개인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부부는 언제만 합산한다? 주택수.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러나 양도세는 각각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뭐다? 동일 세대원의 공동소유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이렇게 임대와 양도는 달라요. 그래서 임대는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임대 옳은 것. 자, 지역권 공익사업 목적의 대여는 아니다. 공익이 아니니까 무슨 사업이다?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네요. 지상권 공익사업 목적이 아니니까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죠?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실질로 따져요. 임대하고 대가로 받았으니까 등기불문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틀렸네요. 그리고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고, 즉 대여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답은 4번이네. 자, 5번 국외 무조건 과세한다.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사업소득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 제4주자는 자, 포인트가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상권 또 하나 같이 가는 이름이 뭐다? 지역권. 공익 관련이니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이 뜻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2번 임대는 사업소득이다. 맞죠? 자, 주거용 건물.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주거용 건물. 주택이잖아.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 그럼 종합소득에서 주거용 건물이니까 공제한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제외. 상가죠? 상가. 상가는 투기 목적.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이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손금이 나오면 주택은 공제한다. 제외 상가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분 딱 해야 됩니다. 결손금 주거용 건물 주택이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맞죠? 주거용 건물 제외인지 상가인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자, 4번 부부가 각각 1주택이다. 그럼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월세를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도 1,800 받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두 채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 월세 두 채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1,800만 원이더라도 과세소득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과세한다는 뜻이다. 자, 임대보증금. 자, 3억 초과는 이자를 계산하죠.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소득. 하나는 배당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죠. 그러니까 차감할 때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이게 이자소득이야.
그다음 수입 배당금 배당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 금융수익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근데 뭐는 없어.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개인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이거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법인이 사용하는 용어.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익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3번. 자,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 주택이네 임대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 임대에서 받은 간주임대료. 전세를 얘기합니다. 역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몇 채부터 과세해야 한다? 세 채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런 말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2번 주택 임대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수입할 시기는 뭐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그럼 계약서에 수입은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본다? 정해진 날.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3번 만일 당해주택이 나왔다. 훅. 왜?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 다음 4번. 주택 임대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자, 갑과 그의 배우자 부부입니다. 그럼 주택수를 따질 때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어떨 때만 합산한다고요? 주택수 따질 때. 그래야 부인도 집 하나 남편도 하나 집이 두 개가 돼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월세 놓으면은. 자, 5번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이죠? 해당한다. 않는다. 틀렸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자, 4번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틀린 것. 1번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9개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자, 나왔다. 3주택 소형주택이 아니네요. 근데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이잖아. 그럼 우리가 3주택 앤드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야? 3억 초과. 이 초과 부분은 간주임대료가 되죠. 이자를 계산해서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요건이 3억 초과. 그럼 2억 원은 과세 안 하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요. 자, 2주택. 2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보증금을 받았어. 보증금. 전세 났다는 뜻이죠. 집이 두 채입니다. A주택, B주택, 상가 두 채. A, B.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잖아요. 그 다음 집이 두 개네.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보증금 받았어요. 과세를 안 합니다. 집이 두 채.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2주택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는 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전월세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를 안 합니다. 전세는 왔겠죠. 저 보증금, 아, 다시 주택을 물어볼 때는 전세 과세 안 해요. 보증금. 그러나 상가는 전월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4번 주택 임대수급의 고가주택은 법 바뀌었죠? 얼마? 12억 초과.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입니다. 임대니까 절대 실지거래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지문입니다. 기준시가 고가주택. 자,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의 명모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했죠. 그럼 초과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세금을 내야죠. 그럼 초과하는 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뭐를 물어봐? 역시 임대. 틀린 것. 1번. 주택 한 채. 항상 과세기간 종료 1년제 15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네요.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 한 채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근데 뭐를 받았어? 전세금을 받고. 그럼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가주택 한 채 월세 임대료를 받고 그러면 과세해요. 전세금 과세하지 않는다. 2번 주택 2채 항상 소유 개념이죠. 집이 두 채야. A주택 B주택. 집이 두 채입니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전세는 과세 안 해. 전체 두 채니까. 그러나 월세는 두 채니까 과세합니다. 전체 소유. 그럼 뭐를 물어봐요? 월세. 그러니까 월세는 과세된다. 맞네. 전체 소유 개념이에요. 한 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유 두 채. 자, 3번. 거주자가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하나. 서민들이 사니까.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각각 하나고. 자, 4번. 주택의 임대료를 내서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그 다음 5번. 주택을 임대하다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등록증을 한 경우에 한해서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법요건이 충족되면 한 경우에.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번 또 나왔다. 국외 무조건 과세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2번 또 나왔네. 공익사업. 포인트는 뭐다?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대여하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제외한다. 기타 소득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이 얘기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틀려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해서 기타 소득으로 간다고요. 자,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납세지. 그럼 문제가 거주자니까 항상 어디로 간다? 소재지. 틀렸네.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자, 4번.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했다. 세금이 없죠? 과세하지 아니한다.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주거용 건물 결성금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공제한다. 상가를 물어보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을 하시라고요. 자, 7번. 자, 역시 전체 문제죠. 임대소득. 옳은 것. 1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은 고가주택이죠. 12억 기준이다. 9억 틀렸네.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면 과세하죠. 월세를. 그다음 9억 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 12억 기준입니다. 자, 2번 또 나왔다. 9개. 9개는 금액 불문, 주택수 불문,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또 나왔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죠? 왜 틀렸어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네.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부부는 무조건 합산하여 과세하고 아니하고 틀렸죠? 자, 3번. 자, 국내 소주 3주택 소유네. 임대보증금 전세네 4억 원. 그럼 3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럼 3억 초과는 1억 원은 간주임대료 이자를 계산한 거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억 초과에 들어가잖아요. 4억 원은.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소재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 또 나왔네.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이다. 개시일 틀렸죠?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말일. 개시일 틀렸네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갖고 있다. 틀린 것.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시일 현재 하면 안 되죠? 기준시가 13억. 그럼 12억이 넘어가니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럼 임대했잖아. 임대에서 받은 지급받은 소득은 이거 월세를 놨다는 얘기예요. 전세보증금이 전세란 말이 없고 보증금이란 말이 없으니까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거는 무조건 과세한다. 한 채.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비과세합니다. 자, 2번. 양도소득세에서는 팔았잖아요. 12억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집니다. 15억 원. 고가주택이네. 등기된 1세대 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뭐를 물어봐? 장특공제. 양도세와 혼합된 문제다. 그럼 장특공제는 3년 보유를 하고 2년 거주를 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공제율은 어떻게 해요? 1년에 4%씩 연 4%.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 필수죠? 그럼 12%. 4, 2는 8, 8% 합쳐야죠? 합쳐. 그러면 20%. 근데 3년 보유가 아니라 10년 보유합니다. 2년 거주가 아니라 10년 거주하면 1년에 4%죠? 40%. 4%니까 40% 합쳐야 돼요. 합치면 80%. 그다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0에서 최대를 물어보면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저 최대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2번은 최대 뭐다?
80%까지 공제를 합니다. 최저를 물어보면 20. 최대는 80이에요. 그리고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 지분이 40대 60이네요. 그러면 임대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럼 누구 거야? 을. 갑을 지워야죠.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이에요. 지분 비율이 갑 40, 을 60. 그럼 각각 하나 보지 않습니다. 을주택으로 본다. 이거를 법용어로 지분이 가장 큰 자, 갑과 을이 각각 틀렸네. 근데 참고, 50대 50이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되죠? 2인 이상이다.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봅니다.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한 걸로 봐요. 5대 5일 때 2인 이상.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이거는 갑과 을이 각각 틀렸죠? 을이 1주택. 그럼 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자, 그 다음 4번.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이네. 무허가 주택이잖아. 그럼 등기가 불가능한 거. 양도세 주민이네요. 무허가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안 줘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그리고 5번 양도세 문제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입니다. 이거를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해다가 양도. 그래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로 과세합니다. 실질이 뭐야? 영업용 건물, 상가. 무조건 보다 과세해야 한다. 그럼 과세한다는 지문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9번으로 들어가네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해당 과세기간의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맞네. 상가니까. 그러나 주거용 건물은 공제한다. 제외. 상가는 공제해주지 않죠. 2번.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이 있다. 뭐 사업소득 임대업도 있고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다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업별로. 자, 3번.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제외. 소형주택은 제외하죠. 이상 소유. 거주자가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임대료 전세를 놨죠. 그럼 이 간주임대료 이자는 총수입 계무에 산입한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총수입 금액에 산입합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빠졌잖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3주택 이상 소유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죠.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전세보증금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소형주택 4공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3번, 4번을 딱 묶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세보증금은 33만 42. 숫자, 전세 살아요. 33만 42. 5번.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연히 뭐다? 손해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당연히 뭐다? 신고하여야 된다. 손해 나더라도.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임대업. 더 이상 출제될 게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평균 다섯 문제가 나오네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다음 여러분들 기본서는 253페이지부터 이어져 있고, 자, 한 장짜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론을 정리하자고요. 1페이지. 자, 다섯 번째 칸에, 오른쪽 끝에 잘 찾으세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 장짜리에 한 장짜리 제발 앞뒤로 틈나는 대로 익숙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국세. 그리고 납세지. 아까 했죠?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 다음 박스 친 거는 양도세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정리해야 돼요? 과세 대상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왼쪽 끝에가 제목입니다.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열거주의. 자, 첫 번째 부동산.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고, 주식, 파생상품, 3번 기타 자산.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 2번, 3번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2번은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 권리, 취득 권리. 그럼 이용 권리는 오른쪽에 세 가지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 국내 것은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채권이므로. 단,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이제 3번, 기타 자산. 1번, 2번. 자, 1번은 뭐다? 영업권. 함께 양도해야 돼요. 이축권. 함께 양도해야 기타 자산입니다. 단독, 별도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 이용권,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어떤 용어만 들어가면 유리한 조건. 옆에 적어요. 또 하나 적을 때 있죠? 배타적. 그러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이름만 알아두면 되죠?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제외,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을 부동산과 관련된 몇호 자산이라고 배웠다? 1호 자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임차권, 국내 것은 등기되고, 국외는 등기불문. 영업권, 함께 양도. 이축권, 함께 양도. 단,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